여기가 굉장히 강한 지질 라인대를 형성을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AP 투자연구소 김상민 전략팀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셀트리온 제약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코드번호 068-760. 현재 시각은 2021년 8월 18일 오후 2시 12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셀트리온 제약 굉장히 실적이 잘 나왔죠. 지금 매출액만 놓고 봤을 때, 이제 작년 이제 2분기 463억 원 정도 나왔는데, 올해 이제 2분기 매출이 987억 원 정도 나왔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무려 112% 정도 증가가 나왔죠. 자, 그리고 이제 영업이익을 보겠습니다. 영업이익이 지금 116억. 이제 작년 이제 2분기 대비했고 57억 대비했고 무려 한 3배 정도 상승이 나왔고, 일단 요 이제 누적으로 이제 반기를 보면 거의 뭐한100한 150%, 150% 정도 나온 것 같습니다. 아, 180% 정도 나왔습니다. 180%. 굉장히 실적이 좋고요. 이 실적에 있어서는 뭐 2분기에만 지금 172억 원 매출을 올린 고덱스 간장용제, 고덱스가 한몫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뇨병 치료제, 그리고 고혈압 치료제, 뭐 이런 부분들이 안정적인 매출을 기록하면서 이번 2분기 매출이 굉장히 잘 나왔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바이오 의약품 분야에서 뭐 램시마 자가면역 치료제, 램시마, 그리고 트룩시마 혈액암, 그리고 이제 허주마 유방암 위암, 요게 이제 바이오 시밀러 제품이 한 112억 원 매출을 올리면서 전년 동기 대비 30% 성장세를 보였죠. 자, 이제 그래서 이제 하반기에는 어떤 그뭐 주요 품목들의 뭐 점유율 끌어올리고요. 그리고 이제 램시마 SC의 램시마 SC 플러스 당뇨병 치료제, 고혈압 치료제 요 부분에 있어 갖고 조금 더 매출을 끌어올린다라는 자체적인 회사의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자, 어쨌든 굉장히 실적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는 바이오 기업 대표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주가 흐름도 굉장히 현재 양호한 흐름입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일목균형표 선형스팬 1라인, 여기가 굉장히 강한 지지 라인대를 형성을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다른 이제 셀트리온 그룹주에 비해서 유독 또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제약이죠. 자, 어쨌든 지금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고 하반기 실적도 굉장히 기대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굉장히 좋은 것 같고, 수급을 한번 보겠습니다. 투자자들도 최근에 이제 외국인 기관 매수세가 굉장히 좋네요. 최근에 이제 외국인 기관들이 매수를 하고 개인들은 매도 치는 그런 뉘앙스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모펀드 투신, 뭐 연기금, 기타 법인 등 기관들이 또 매수를 해주고 있고, 그래서 향후 이제 지금 모습으로 봤을 때는 다시 한번 조금 슈팅이 한번 나올 만한 그런 구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향후 저항 라인을 일단 18만 원 정도로 보시고, 18만 원이 만약에 돌파가 된다라고 하면 20만 원도 좀 노려볼 만한 그런 흐름이 나올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셀트리온 제약. 뭐 지금 굉장히 그 지수가 지금 현재 반등이 나오고 있긴 합니다만, 지수 대비해갖고 또 이제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요. 자, 셀트리온 제약 대장주로서의, 코스닥 대장주로서의 면모를 계속해서 보여주길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수고하셨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네이버에서 AP 투자연구소라고 검색을 하시게 되면요. 여기 링크를 통해서 저희 홈페이지로 들어오실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2022 무료 추천 종목 탭을 클릭을 하시면 저희 김용재 소장님의 무료 추천 종목을 받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무료 추천 종목은 하루에 2개에서 3개 정도 추천이 나가고요. 종목 이제 하시기 전에 읽어보셔야 할 사항들 이렇게 6가지가 있습니다. 요거 쭉쭉쭉 한번 읽어보시고 진행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한 오전 한 7시 50분부터 해갖고 뉴욕 증시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이제 브리핑을 해주십니다. 뭐 요런 디테일한 사항들 잘 보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일정들. 자, 그리고 이제 9시부터 해갖고 이제 무료 추천 종목이 나가게 됩니다. 이렇게 종목명, 매수가, 그리고 목표가, 손절가가 제시가 됩니다. 무료 추천 종목을 같은 경우는 이제 회원가입을 하시지 않으셔도 받아보실 수 있겠고요. 손절가 잘 확인하시고 대응하시는데 큰 무리 없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무료 추천 종목 외에도 뭐 지금 테마주 검색기라고 있습니다. 테마주 검색기. 지금 시장의 모든 테마를 한눈에 볼수 있는 그런 어플이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이런 급등하는 테마주를 빠르게 검색할 수 있고, 시장의 주도주를 한 번에 검색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주식을 처음 접해 보시거나 이렇게 포트폴리오가 쏠리는 경향이 있는 분, 그리고 테마주 리스트를 한눈에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관심을 가지시고 이렇게 저희 테마주 검색기를 좀 다운받아 보시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